마을 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 기업은 홀로 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3년까지인 지원이 끊기면 생존 기로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의성의 한 마을 기업은 8년 차로 정부 지원 없이도 탄탄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엄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형 비닐하우스 안에 검은색 가축 분뇨 처리 오니가 쌓여 있습니다. 수차례 처리 공정을 거쳐 악취와 유해가스 발생이 거의 없는 이 오니는 친환경 지렁이를 키우는 먹이가 됩니다. 의성의 청년 마을 기업 푸르르는 지렁이 배설물로 이뤄진 천연 퇴비, 분변토와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생물 지렁이를 생산, 판매하는 친환경 농장입니다. 2013년 농장을 시작해 과일칩과 분말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지난해엔 매출 7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정부 지원금 없이 자생에 성공한 대한민국 대표 마을기업 5곳 중 한 곳으로도 선정됐는데 이 농가의 방향성은 지역 상생입니다. 돌아온 고향의 충격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모교가 모두 폐교되고 있었고 이제 마을에 빈집들이 많았었고 완전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고 또 마을을 발전시키면서 저도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게 저의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이후 김 대표는 인터넷 위주로 판로를 뚫고 귀농 기촌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 분야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거쳐간 청년은 30명 가까이 됩니다. 전 직장이 IT 업체에서 영업팀을 맡고 있었는데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그런 도전의식을 갖고. 인근 농가와도 상생 중입니다. 외형적 결함으로 버려지는 B급 농산물을 사들여 가공식품으로 판매하고 지렁이 분변토를 농가에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는 귀농귀촌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 네트워크 공간인 경북 청년 괴짜방 10호점 운영도 도맡았습니다. 청년 농부들의 자발적 의지와 움직임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